빅캠의 뉴스 시작하시죠. 92회 1부를 마치고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부 진행을 맡은 가수 겸 MC 선우혁입니다. 네, 우리가 처음에 만나는 것은 하늘이 인연, 만들어준 인연이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사람들끼리 만들어가는 인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티켓의 뉴스타 가요쇼와 함께하면서 벌써 92회까지 달려왔습니다. 아, 정말 오늘 날씨도 굉장히 무더운 날씨 같아요. 밖에는 아유 때약볕이 그냥 나가기만 하면은 그냥 무덥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가수분들 의상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시원시원하게 입으시고 멋지게 또 우리 남성 가수분들은 이렇게 차려 입으신 모습에 아마 여러분들께 시원한 노래로 또 가창력 있는 노래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티켓의 뉴스타 가수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요. 각종 SNS 채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 첫 2부의 첫 무대는 여러분들께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또 싱어송 라이터로도 널리 알려져 극히 아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무대는 우리 김효정 씨에게 맡기겠는데요. 요즘 인천역에서라는 곡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한참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죠. 섹시 디바 가수, 인천역에서의 가수 김효정 씨를 소개하면서 2부 시작하겠습니다. 김효정! TKB 뉴스타 가요쇼 92회 2부의 첫 무대 섹시디바 인천역에서의 가수 김효정씨의 무대를 시작합니다. 인천역에서 떠나버린 이별의 인천역에서
네, 감사합니다. 타이틀곡 인천역에서 그리고 그리운 그 사람으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김여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요즘 많은 분들이 저를 진심으로 응원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뉴스타쇼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무더운 여름날 건강관리 잘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한 곡도 보내드릴게요. 아리랑 기획사의 성민규 대표님께서 작곡을 하셨고 작사는 저랑 공동 작사인 노래 애절한 발라드 그리운 그 사람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침 꿈에서 눈을 떠보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눈물만 남아있네요. 꽃처럼 향기로운 그 무대를 압도하는 카리스마 TKBN 뉴스타가이스의 이름 전진아가 부릅니다. 인생이더라. 너나 나나 할때 이유가 있겠지. 그 이유는 아무도 몰라. 말도 많고 탈도 많이 여도 지난 세월에 흔적만 있고 가는 세월에 한숨만 쉬네.
지어다 하자 세월아 잠시 머물다 하자 잘난 사람 잘난 대로 못난 사람 난 대로 사는 게 인생이더라 사연은 아무도 몰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여름의 청춘 허허까지 지난 세월이 흔적만 있고 가는 세월이 한숨만 치네 세월아 지었다 가자 세월아 잠시 머물다 가자 잘난 사람 잘난 대로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사는 게 인생이더라 잘난 사람 잘난 대로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사는 게 인생이더라 감사합니다. 뜨거운 태양이 작렬하는 7월달입니다. 여러분 쇼스타 보시고 하루의 스트레스 더위를 싹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노래 보내드리겠습니다. 새벽에 떠나간 나이로 모시겠습니다. 멸착에 떠날 거면 우리 사랑 모래성이면 너 쌓은 정 깊은 정을 모두 모두 가져가리 왜 새벽에 떠나갔나이
간다 하면 간다 하면 간다 하면 붙잡을 줄 알고 갈 사람 지쳐 왜 지쳤던가요 마음이 약해지나요 별차게 떠날 거면 우리 사랑 모래성이었어 산정 깊은 절 모두 모두 가보다니 왜 새벽에 떠나간다니 새벽에 떠나간다니요 세월을 거스르는 미모 무대의 노란 허접난 한송이가 피어있는 것 같습니다 마술사 가수 로즈킴이 부릅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태울 수 없을까
뜨거운 마음을 불같은 나의 마음을 다시 태울 수 없을까 헤어지기 그냥 정말 싫어 이제라도 살며시 나를 두고 간다면 내 마음 너무나 아쉬워 날마다 만나서 하는 말 모두 다 그렇고 그런 얘기 하루 또 하루 지나면 마음이 너무 답답해 돌아서 말없이 갈 때면 마음이 너무 아쉬워 트로트계의 멋진 목소리로 여러분께 사랑받고 있는 가수죠 마이클 창이 부릅니다 가리봉에서 안녕하십니까 아, 작곡가 마이클 창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지금 부르고 있는 노래들은 제가 전부 곡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그 가수보다는 조금 더 그 작곡가 쪽으로 작곡 쪽으로 길을 넓히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새롭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또 만든 곡인데요 지금 관악 FM의 마이클 창의 추억의 음악다방에서 타이틀곡으로 나가고 있는 곡입니다. 좋은 사람 들려드리겠습니다.
따스한 봄날에 헤어졌던 그 사람, 쓸쓸한 가을날 거리에서 만났네. 그대와 우연히 다시 만난 그날이 지나간 기억을 새롭게 하네. 사랑 데리고 싶어 그대 사랑 다시 또 한 번. 아 사랑했던 사람이면 헤어져도 좋은 사람. 그대 꿈에 안겨 잠들고 싶어 그대 사랑 다시 돌리고 싶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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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운 사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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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사람. 봄이던 봄날에 헤어졌던 춤으로 거기에서 만났네. 그녀와 우연히 다시 만난 그날이 지나간 기억을 새롭게 하네. 빨간 코트로 웃음인 하얀 얼굴이 오늘은 너무 사랑 되고 싶어 그대 사랑 다시 한 번. 아 사랑했던 사람이면 헤어져도 좋은 사람. 그대 품에 잠들고 싶어 그대 사랑 다시 돌리고 싶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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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운 사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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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사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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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운 사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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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사람. 티키비 누시타가 쇼 92회 사랑을 노래하는 가수 이정아가 부릅니다. 물망초 사랑. 싫으면 싫은 거야 좋은 척 하지마. 미우면 미운 거야 억지로 웃지마. 미워하면 잊지 못할 사랑이라면 차라리 버려요. 그 언약
하면 잊지 못할, 잊지 못할 사랑이라면 차라리 버려요. 무대의 조용한 카리스마로 노래하는 가수 노진규가 부릅니다. 서울역.
새벽 밤열차 차창에 말없이 기대하자 울리는 기적이 하얀 손수건 적시며 떠나가는 여인아 수많은 그 순간 쏟아지는 눈 멈추지 못하는 그것만 바라보네 우리 행복했던 속에 주인공처럼 마지막 떠나는 서울역 밤열차 차차에 말없이 기대앉아 울리는 기적 우린 이렇게 헤어져 떠나가는 여인아 행복한 그 시절 붙잡지 못하고 눈물만 글쎄 우리 행복했던 예 감동 못한 영화 속에 오고 말지
빗소리가 왜 이렇게 잠 못 들게나 하늘 울려 누구나 만났다가 헤어지는 너 감사합니다.